먼저 문재인 후보는 피멍든 손을 내세웠습니다. 손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저기 피멍이 좀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피멍 들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하도 유권자들이 손을 세게 잡아줘서 피멍이 들었다. 이것은 훈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세게 손을 잡아준 곳은 목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전 투표율이 오늘 내일 도합 25%를 넘으면 풀이허가하겠다.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겠다. 뭐 이런 공약까지 네,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홍준표 후보의 24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입담 회복. 홍준표 후보가 유세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에 탑승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 휴대폰을 들고 있죠. 홍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무기는 스마트폰 하나뿐이다. 억눌린 보수가 뒤집어지는 중이다. 그리고 젊은 층이 나한테 반응하기 시작했다. 홍 후보는 이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안철수 후보의 24시입니다. 안 후보는 특별히 가출을 했답니다. 안철수의 가출 차량 사진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안철수 후보 뒷좌석에는 빼곡히 의상들이 걸려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대선 날까지 집 안 들어간다. 가출을 선언한 겁니다. 나는 실수는 많지만 반복을 안 한다. 내가 절박함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움직인다. 현재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태우 시장님, 일단은 대선 후보들의 24시간 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왜 도대체 집을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을 돌면서 아니 집에 안 들어가고 돌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도보 유세, 물론 전국을 이제 걸어서 다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구에 도착한다. 그럼 거기서는 이제 한 2시간씩 돌아서 걸어서 다니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은 거기서 또 이제 걸어서 다니고 어제부터 조금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뭐 체력전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TV 토론도 끝났고 무슨 여기서 이 마당에 무슨 공약을 뭐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바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사람한테라도 이제 악수, 뭐 손이 부서지면 어떻겠습니까? 악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돌아가는 거고 단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SNS죠. 예. 그리고 효율도 많고 하니까 SNS로 하면은 유권자들하고 직접 전달이 되고 또 기존 언론들도 후보들의 SNS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다리와 손 그리고 스마트폰 후보들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그겁니다. 윤태곤 시장 말대로 노은지 기자 지금 취재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내 무기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그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래요. 예. 왜냐하면 홍 후보가 직접 이제 본인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사실은 이제 보수층에 특히 좀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SNS를 많이 할까 싶지만 최근에는 사실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속도가 뭐 젊은 층과 맞먹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프에서는 홍 후보의 저 시간만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만약에 신경 쓸 일 없게 혼자만의 차 안에서의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만 해도 SNS를 할 수 있게 SNS 타임을 좀 만들어준다. 네, SNS 타임이 있을 정도로 하루에도 예. 이제 아침에 특히 뭐 세네 개 정도의 글을 올리는데 일단은 이제 홍 후보가 얘기한 것들은 좀 이제 재치 있는 멘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 후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유세 현장에서 하는 말도 기사가 되지만 SNS에 올린 글들이 기사화가 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일단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성희 위원님 프리허그 공약을 내걸었어요. 사전 투표율이 25%가 넘으면 내가 광장에서 시민들을 안아주겠다라는 건데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아야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한 것 같아요. 저 내가 오늘 사전 투표를 한다 그러면 난 지지 후보를 갖다가 어떤 상황에도 무관하게 결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런 공약을 내걸었고요. 아 공약이라도 약속을 내걸었고. 사실 그 유세 기간에는 후보들이 체력적이죠. 아까 문재인 후보 손에 멍 들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보면은 악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차원병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 전에 이 손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치료받은 것도 사실 많은 악수에 따르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을 선거를 많이 치러보는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눈빛을 보도 안 돼요. 자기가 선거 이길지 말지. 그럼 예.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에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현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들의 24시간도 살펴봤는데 D-5일을 앞둔 대선 뉴스 네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선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대선 뉴스는요. 자유한국당의 홍보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 옆에 홍보물을 저희가 인쇄해봤는데 기호 1번과 3번에 인공기를 넣은 거예요. 예. 기호 1번은 문재인 후보고 기호 3번은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2번 홍준표 옆에는 태극기를 넣고 그 옆에 이제 도장을 찍어줘라 라는 말인데 김현부 의원님 예. 지금 1번과 3번에 인공기를 넣은 뭐 이유가 뭡니까? 아니, 큰일 날 행동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본선거위원회에서 했다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일부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삭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6차례 토론회에 나오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게 좌파 우파에 대한 논리, 예. 종북 좌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 종북 좌파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1중대, 2중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니까 홍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일부 캠프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좀 더 자극적인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오판하지 말아야 되는 게 홍준표 후보가 하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세긴 하지만 다 전략들이 숨어 있고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 적절하게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능한데 홍준표 후보가 좌파 우파 막 북한 얘기한다고 거기에 동조해서 저렇게 인공기를 만들어서 올리는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이 선거법 위배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건 사실 이제 경남 도당 차원에서 만든 거라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중앙 선관위에서도 좀 얘기를 했고 일단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홍 후보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심지어 이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이제 체제 선택의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체제 선택이다. 네, 이번 대선은 체제 선택의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파를 나눠가지고 선거가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나와서 그렇게 판을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본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진짜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어떤 바라보고 있는 보수층이 원하는 말들을 내 뱉어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좀 결집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홍보물에 대해서 각 당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좀 각 당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무분별한 색깔 노래만 몰두하니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홍 후보와 한국당은 제발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안철수 후보는요. 홍준표 후보 당장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7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 구태정치의 표본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당도 입장을 냈습니다. 돼지 흥분제와 욕설에 이어 인공기까지 나오다니 홍 후보는 도대체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왜 문 후보는 홍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지 못하나. 윤석 시장님. 며칠이 뭡니까? 한 2, 3주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게 사과하라, 자중자외하라 이런 쪽이고 국민의당은 사퇴하라. 뭐 다 각자의 셈법이 있는 거죠. 근데 제 홍 후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선거법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부터는 그 투표 인증하고 나오면서 뭐 1, 2, 3 이런 거 됩니다. 예. 지난번까지는 이것도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저런 건 해봤자 처벌조항이 되게 약해요. 홍 후보 체제의 선택, 아까 이제 노 기자가 보수층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저는 과연 진짜 우리나라 보수층이 체제 선택, 문재인하고 안철수는 인공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 참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단일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인공기하고 태극기하고 어떻게 단일화가 됩니까? 예. 또 모르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9대 대선 사전 투표율이 2%를 돌파했습니다. 2.4%. 지금 울산은 2.3%. 그리고 전국 사전 투표율이 2.4%.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세종 같은 경우는 3%를 돌파했습니다. 3.1% 돌파했고 김관덕 전 부장님, 지금 이 속도라면 경기는 2.2%. 상당히 사전 투표 첫날 오전인데도 빠르게 사전 투표율이 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된 지 오늘 6시부터 했으니까 3시간하고 이제 한 4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현재 내일까지 하게 되면 사전 투표율은 15%를 넘어서 15%를 넘어설 것이다. 넘어설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20%에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연 문 후보가 말한 25%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